불박2는 스킬 추뎀하고 불박 스킬 추뎀하고 극화 같이 달리는 게 좋은데 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자. 또 언제 띄워? 아라키르는 뭐 재강 광피? 솔플 같은 경우는 파티는 재강이 뭐 큰 필요가 없는데 솔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재강 광피 같이 달려 있으면 좋아. 예. 근데 뭐 그런 거 없으면 둘 중에 우선순위는 있죠. 뭐 광피지. 일단 딜이니까 딜이 높아야 뭐 몹을 잡으니까. 장갑도 뭐 광피 극화 급피 그다음 차선책으로 이제 공속 극화 급피. 공속은 근데 파티풀에서 괜찮은데 서플에서는 이제 광피가 좋아. 공속 하나 해가지고 뭐 큰 차도 안 나. 파티에서는 이제 그 아니다 일단 반대로 말했나? 에이씨 모르겠다. 화합불 반지 이제 그 불박부드 솔플 기준, 솔플 기준으로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 화합을 쓰냐, 원소를 쓰냐. 원소를 쓰면 이제 몸이 아픈 거를 막기 위해서 난해 보석을 끼고 데미지 감소, 속성 피해에서 데미지 감소 해주는 난해를 끼고, 화합을 끼면 중통제. 각각 장단점은 난해를 끼고 원소는 이제 원소 타임일 때 확실히 딜 자체가 엄청 세다. 화합을 끼면 좋은 게, 뭐, 원소의,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할 때 딜할 수 있으니까. 딱, 각 잡아가지고, 각 잡아도, 몹하고 위치 이런 거, 각을 잡아도, 원소가 안 오면 딜은 못 하잖아. 원소 반지를 끼면. 근데 뭐, 화합은 이제 그런 거 없다? 근데 몸이 난해보다 좀 더 튼튼하다? 난해는 이제 속성 피해 공격밖에 안 되지만, 화합은 뭐, 물피부터, 근접 피해부터 해가지고, 속성까지 전부 다 등감을 해주니까 난 개인적으로 화합을 좀 더 선호하는 편. 중통제 공속뽕튀기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 딜은 근데 아마 기갱은 아마 원소일 것 같아. 엔또 왜 안 떠? 또 화합에는 이제 정피가 붙거든. 정의 피해 추가인데 보시면 그 부부였지? 일단 이러면 무기 중통제를 쓸 거라면 무기에서 피해 공속 아니 공속 광피가 좋을 거야. 나는 이제 피해가 기본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냥 어쩔 수 없고 피해 공속으로 가야 하고 제일 좋은 공속 광피. 셀프도 그렇고 파티도 그렇지만 공속 광피가 뭐지? 제일 좋아. 왜냐면 공속 무기에서는 갑자 공속 무조건 챙기는 게 좋아. 네, 중통제 파티든 이제 솔플이든 뭐 파티는 이제 중통제를 쓰기 때문에 공속이 그 상승량이 더 많이 되고 솔플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공속 자체가 이제 강이나 어느 정도 그 적색력하고 올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생존 미약하지만 이제 생존 좀 더 올려준다. 생존력을 바지 같은 거는 지능 활력 방어. 예. 불박 부드나 뭐 부두사 자체가 지능 캐기 때문에 지능 캐는 이제 갑작 그 모자보다는 방어도 옵션을 챙겨주면 확실히 티가 날 정도 덜 아파. 주로 이제 바지 신발 에서 방어도 그렇다고 해서 활력 대신에 방어도 하는 건 좋지 않고. 신발은 이제 그 스킬 추뎀 달아야 해요. 예. 불박 스킬 추뎀. 불박지로 주는. 투구하고, 신발에서 불박 스킬 추뎀이 붙는데, 최소 둘 중에 한 군데는 달아야 해요. 그렇다 하면 만만한 게 이제 뭐 신발이지. 투구는 이제 활력 1000을 버리고, 스킬 추뎀을 달기에는 너무 아프니까. 근데 투구도 가급적 그 불박 스킬 추뎀 달 수 있으면 다른 걸 구하는 게 좋아. 극화하고 극대화 확률하고 불박 스킬 추뎀 같이 달린 거. 불박지로 주는 11%.
신발의 뭐 베스트 옵션은 뭐 지능 활력 방어도 불박스 퀴추대? 에 이속 해봐야 뭐지? 이속 해봐야 지능 뭐 스타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차라리 방어도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이야. 스탯으로 방어도 500에 가까운 스탯을 방어도 500이잖아. 스탯으로 치면 500인데 이속 12 해봐야 뭐 스탯 얼마 안 되잖아. 25인가? 에이씨 그냥 12% 달리자. 귀찮다. 바클레이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원래 200 최대 200% 특수 옵션이 200%까지 증대했는데 이번에 300으로 바뀌었어요. 버프 100% 더 추가됐다. 블록푸드가 뭐 그래서 많이 강력해졌다. 그 다음에 그 수학 아 일단 수학도가 아니고 익수목이 그 레스큐지 이속 공속만 늘려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공속에 특호흡으로 아마 데미지 증가 두 배가 있었나 아마. 그런데 이제 그게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특수 옵션으로 특호흡으로 이제 그 증댐 스킬 추댐 증댐이 200% 붙었어. 근데 원래 익수목이 내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원래 예전부터 특호흡에는 그냥 공속 뻥튀기하고 자원 감소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속 2배 뻥튀기면서 딜도 2배 뻥튀기 주는 버그인가?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또 뭐지? 아 근데 좀 틀리네. 익스목의 지금은 이제 200%이기 때문에 200%는 공부지 3배 데미지거든. 3배 데미지. 아 그냥 익수목이 숨겨진 옵션으로 그 공지 데미지 2배 증가가 있는데 그거 곱하기 같이 곱해지나?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그렇겠지. 근데 단속 높은 거 보니까 일단 뭐 광피 위주로 도배해주고 광피 어깨도 광피 장갑도 광피 무기는 이제 공속 광피가 제일 특수 제일 좋았다고 차선책으로 이제 피해 공속 공속 광피가 짱이야. 내 생각이. 오염된 눈치, 광피. 만약에 투구 신발에 썼어도 불박 스킬 추댐을 달았으면, 불박이냐, 불박 스킬 추댐이냐, 1점, 그지? 아, 불박쯤이었지? 광피냐, 둘 중에 선택을 하면 광피? 근데 지금 나는 불박 스킬 추댐 신발밖에 못 챙겼거든. 그러면 광피보다는 스킬 추댐이 좋아. 내 마법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언제 뜰지도 모르고. 네, 보자. 이러면 이제 중통제를 끼고. 익수목. 공격력 200% 증가. 불공정거리 자신감. 제죽 필요 없고. 네. 늪지졸? 늪지졸 쓴 거 맞나? 그 다음에 기를 빠는 환경 기빠 세야 단절 메뚜기 화합에 중통제를 쓰니까 용병의 화합을 꼭 끼워주시고 재생되기 시간은 이제 뭐지? 아, 일단 최대 만화 찍어준 게 낫겠나? 지금 최대 만화는 잘 모르겠다. 보스전 때 확실히 만화 좀 바닥을 치기 때문에 게이지 구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속성 피해는 뭐 화염? 불박 자체가 화염이니까 근데 갑옷에 바지야 어째 루비 방대기 나올라나. 아씨 투구도 근데 다이아 안 박네. 자수는 박아버리네. 신선한. 근데 이러면 좀 답답해. 자수는 박아버리. 홍거리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아 맞다 주술. 주술은. 아, 보호 주술이 좋을 거야. 솔프는 파티는 당연히 이제 그 데미지 증가해 주는 거고 무슨 쓰네? 쉬이.
아무튼 죄죽 써줘야 돼. 아무튼 죄죽 무조건 써줘야 한다. 죄죽 안 쓰면 힘들어. 그냥 불을 쓰잖아. 두꺼비 써줘. 쟤를 모았다가 패치고 왜 쟤자? 나 잘 모르겠어. 확률은 그냥 확률이야. 말 그대로 그냥 뭐지? 그냥 바로바로 제작하는 스타일 난. 이렇게? 아 부드러운 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